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어제가 토요일 날이었죠? 오늘이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오후 5시 5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거의 밤 6시가 된 시간입니다. 어제는 내가 여러분들 방랑 인생을 접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인간 탐구도 하고 방랑 인생도 합니다. 근데 방랑 인생을 접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다산 생태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산은 정약용의 혼대요. 정약용은 조선 시대의 대학자였습니다. 뭐 내가 인간 탐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이 정약용에 대해서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세창이란 사람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언론사에 나타난 오세창의 면모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접속해가지고 오세창을 검색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945년 8월 15일을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 좌파는 친미, 단정이라며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고 비판. 이는 목적론적 역사 서술일 뿐 실증과 체험은 반대로 증언. 그뒤 대한민국 성취를 보라. 도둑같이 온 45년 해방보다 48년의 건국이 훨씬 값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작금의 쇠퇴를 봅시다. 북한은 그야말로 정말 왕의 조선시대 왕처럼 그렇게 대대로 세습하는 체제고, 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굶어 죽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한 사람만 잘 사는 그런 오로지 김정은만을 위한 나라. 김정은만을 위한 체제라 할 것이죠. 오로지 한 사람 김정은만 위하는 체제다 그죠. 거기에 비교했을 때이 대한민국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국민 누구나가 대한민국 주인이다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 정부 수립한 48년이 1948년이 얼마나 값진 해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상인 서울대 명예 교수가 이제 쓴 글인데요. 이게 2023년도 8월 10일 날 올라온 이제 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오세창의 사유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 기념식. 이 자리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가 넘치는 새나라 건설을 다짐했다. 국가 기록원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사진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정부 수립할 때이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이런 사진을 보면은 대개 흑백 사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참 보기 드물게 칼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귀한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이걸 흑백 사진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정부 수립할 때 모든 요인이 여기 이제 2층에 모든 대한민국 요인과 미군의 주요 장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군악대도 올라와, 군악대가 또 동원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 국민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유를 오세창이가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수립 기념식에 오세창 씨가 여기에 사유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기념식인데
여기 사위를 오세창 씨가 사위를 받다 이런 얘기죠. 며칠 뒤면 다시 8.15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기리는 국경일인지 늘 애매하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뜻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출범을 경축하는 의미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서 나쁠 건 없다. 오히려 기쁨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개의 8.15 가운데 막상 밤점을 어디에 찍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무릇 국경일이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일진데 광복절은 그 반대일 때가 많다. 해마다 8.15만 되면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놓고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한데 이번에는 다소 의외의 곳에서 불이 댕겨졌다. 광복회장이 상해 임시정부에 의한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서를 제기하면서 1948년 건국로를 매국으로까지 규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보수 우파 진영 내부에서 비판과 반격이 오가는 가운데 해먹은 건국절 제정 논쟁까지 소환되는 분위기다.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맞서 있다. 우선 진보 진영에서는 1945년 8월 15일을 단연코 더 높이 챙긴다. 식민지 시대에 누적된 계급 모순이 사회주의 혁명의 희망으로 분출할 날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정주의 역사가 커밍스의 말 맞다나 압력받소 뚜껑이 열린 날이다. 그런 만큼 반공 친미 단독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은 민족사의 예정된 진로가 좌절된 날이다. 이로써 두 8.15는 서로 역접 관계를 이룬다. 좌파 사관은 단정 수립에 대한 거부감으로 통일, 민족주의 사관에 어필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하는 것은 뭐 좌파들이 이런 것은 주장한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뻔할 뻔짜죠. 좌파들은 이렇게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산주의든 뭐 민주주의든 가리지 않고 오로지 한반도가 한 가지 김정은 체제로가 되든 한 가지로 되는 거, 그거를 주장했으니까 그 좌파들은 그런 걸 주장하니까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차려서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이것은 그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좌파들은 계속 이 남북한 연합을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그 좌파들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도 우리가 같이 합하자 이런 얘기예요. 북한 그 김정은 체제라도 우리가 같이 합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원히 전쟁이 없는 거죠. 영원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거를 좌파들이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방을 다 훈련, 한미합동훈련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국방을 희생시키면서도 김정은 정권과 연합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단 말이죠. 연합을 하게 되면, 전쟁은 뭐 영영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의 김정은과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전쟁이 있겠어요? 전쟁이 없죠. 그 영구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구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북한의 김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연합을 해보십시오. 전쟁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이제 좌파들이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김정은 정권과 이제 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런 목적론적 역사 서술은, 근데
이거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이 글이 뭐 그 정부 수립에 관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기사를 리딩을 했냐면은 이 정부 수립 기념일에 오세창 씨가 사유를 받다. 아,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를 리딩한 것이지. 이 기사 내용은 오세창 씨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더 이상 리딩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 단상에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정부 인사들, 그 다음에 그 유명인들이 요 2층에 자리한 것이죠. 여기에 오세창 씨가 이제 사유를 본 겁니다.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또, 신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문에 또, 여러분 그 동아일보를 검색해 보니까 동아일보를 접속해서 그 오세창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기업가가 품어야 할 뜻과 정신 몸소 실천. 여기에는 그 허만정 GS그룹 창업주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 오세창이란 분의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그 2023년도 7월 7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K기업가 정신 진주 국제포럼, K기업가 정신 본보기, GS그룹 허만정 창업주, 3.1 운동 후 진주 여고 설립, 광복 후 새로운 나라 건설 참여. 이 허만정 GS그룹 창업주가 이제 진주 여고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3.1 운동 후 진주 여고 설립. GS그룹의 뿌리는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내리에 있다. 이곳에서 400년간 터를 잡고 살던 허시문중은 만석군 집안이었다. 철저한 근검 전략 정신으로 부를 축적해 경남 고성, 의령, 사천 등지에 이만석의 농토를 소유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후원하며 교육을 통해 민족 정신을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 중심에 GS그룹의 산파 구실을 한 허만정 창업주가 있다. 그는 1897년 승내리에서 허준 선생의 삼남 칠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허준 선생은 고종 제위 당시인 1886년 진사에 급제해 1903년 비서원 승지에 오른 인물이다. 허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동의보감,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나 그 동명이인일 뿐이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그 장본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업주는 우국지정이 깊은 허씨 가문의 자제답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구한말 전국을 돌며 시대의 변화를 두루 살피던 중 1919년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을 경험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접경은 교육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1920년 고향으로 돌아온 뒤 부친을 설득해 거액을 희사받아 진주 일신 고등보등학교를 설립 주도했다. 일제총독부의 방해로 남자 고등보등학교 설립은 실패했다. 차선책으로 1925년 진주 여고의 전신인 진주 일신 여자 고등보등학교를 설립해 후학을 양성했다. 그는 독립을 위해 애쓰는 한편 국가 경제 발전에도 앞장섰다. 일본 도쿄 유학생 회의에 장학금을 기탁했고 1914년 영남 대지주들과 함께 부산에 백선상회를 열어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공급했다. 광복구 1945년 9월 7일 오세창, 여기 이제 오세창이란 인물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광복구 1945년 9월 7일 오세창, 김성수, 윤일선 등이 주도로 열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범국민 토론 대회인 500인 국민대회와 함께했다. 1947년 1월 부산 소재 라키화학공업사 창업에 참여해 오늘날 LG그룹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일조했다. 일생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가문과 가정에 충실했던 그는 6.25 전쟁 당시 기관지 천식을 앓던 중 1952년 2월 26일 향년 5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짧은 생을 사는 동안 기업가가 품어야 할 뜻과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인 허만정은 오늘날 K기업가 정신의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지수면, 경상남도 지수면은 거기는 지금 한국을 주름 잡는 재벌들이 거의 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삼성 창업주 이병철도 경남 지수면에서 태어났고 방금 전에 얘기한 이 허만정 GS그룹 창업자 이 사람도 그 지수면에서 태어났고 하여튼 여러 명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름잡던 재벌들이 거의 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수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GS 창업주인 허만정이라는 사람이 광복후 1945년 9월 7일 오세창, 김성수, 윤일선 등과 함께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범국민 토론 대회인 500인 국민대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세창 인물이 또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오세창이라는 인물을 검색을 해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세창이라는 인물을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그 유형의 기사들이 뜬 겁니다. 그거를 볼 때 알 수 있잖아요. 오세창이라는 인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 파급력이 강하고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한 인물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조선 왕조 어보 어책 교명 포물됐다. 500년간 왕실 의례 역사성 가치. 이것은 이제 2023년
6월 20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 이걸 뭐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여기다 글을 기록했잖아요. 이건 뭐 어보고 읽어봅시다. 문화재청은 종묘 신설에 봉안돼 전승된 조선 왕조 어보 어책 교명을 비롯해 근묵 아미타열의 구전도 순천 동화사 목조 석가열의 산불 좌상 등 총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종묘신실에 봉안돼 전승된 조선 왕조 어보 그리고 어책 교명 그걸 비롯해가지고 근묵 아미타열의 구전도 순천 동화사에 이제 있는 목조석과 열의 산불 좌상 이 네 가지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국보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조선 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 선포 1897년 후 일제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 왕조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하고서 멸망할 때까지 조선에서 그 보존 사용했던 뭐 이렇게 의례 뭐 인장 그다음에 문서 이런 거라는 거죠. 어보 어책 교명은 해당 인물 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했다가 사후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셔져 관리됐다. 어보란 국왕,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책봉대나 국왕, 왕비, 상왕, 왕대비, 대왕대비 등에게 존호, 시호, 묘호, 휘호 등을 올릴 때 제작한 의례용 인장이다. 어책은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어보와 함께 내려진다. 신분과 재질에 따라 어보는 금보, 옥보, 은인 등으로 어책은 옥책, 축책, 금책으로 구별했다. 교명은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왕세손, 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휴문서다. 그 지위 존귀함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 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종묘 신실에 봉안돼 전승됐다. 조선 왕실 종묘는 정전 19실과 영년전 16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신실 중앙에 둔 신주장에 신주를 봉안하고 양쪽으로 보장과 책장을 두어 어보 어책 교명 등을 봉안했다. 조선 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총 637점이다. 문화재청은 보물 지정 기준에 대해 제작 시기 하한은 1910년까지로 하고 제작 주체는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이며 일제강점기 제작된 것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물 범위는 종묘 정전 19실과 영년전 16실에 봉안된 국왕과 왕비가 수여받은 어보, 어책, 교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국왕을 낳은 후궁 등 종묘에 봉안되지 못한 인물은 제외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묘라는 것은 그 정실 국왕, 그 다음에 정실 왕비만 그 종묘에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이지 뭐 후궁이라든지 그지 않으면 그 왕을 통치하다가 뭐 잘못된 일로 폐위됐다든가 이런 거는 종묘에 봉안되지 못한 겁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보물 지정 이후로 우선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왕실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 년간 거행된 조선 왕실 의례의 통시성과 역사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그 오세창 씨 얘기 어디 또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근묵은 저명한 근대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가 오세창이 1943년 80세 때 엮은 서첩이다.
가문의 팔대에 걸친 수집품의 토대 위에 오세창의 감시관이 더한 결과물이다. 정몽주에서 이도영까지 600여 년에 걸친 1136명의 필적 등 국내 최대 분량이 수록돼 있다. 첩장본 서첩 34책과 선장본 목록 1책으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여기 오세창이라는 분은, 오세창은 그 사회활동도 활발히 했고 또 언론 신문사에 뭐 사장도 지냈었고 했지만 또 예술가로도 이름을 떨친 것입니다. 서예가. 서예가로도 이름을 굉장히 떨쳐가지고 그 위창체라는, 위창이라는 건 그 오세창 씨의 호거든요. 호. 그러니까 이제 위라는 거는 그 갈대위 자고 창이라는 건 넓은 바다창이 자거든요. 바다에 갈대다 이런 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오세창 씨는 이제 그 서예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창, 위창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위창이라는 건 그 오세창 씨의 호입니다. 그래서 위라는 거는 이제 바다 갈대 위자고, 바다 갈대가 아니라 갈대 위자고, 그냥 갈대 위자고, 창이라는 건 넓은 바다 창 짭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의 갈대다 이런 그 뜻의 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위창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를 또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세창님은 그 서화에도 서예, 서예에도 상당히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전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도장 파듯이 뭐 나무나 이런 걸 파가지고 그 판화 찍듯이 찍어내는 그런 그 전각도 또 했어요. 이 오세창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오세창이라는 분은 이렇게 그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그래서 여기 그 근묵, 이 근묵도, 이 근묵이 그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세창 씨의 그 서첩, 서예 서첩이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세창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대동여지도, 여기도 또 오세창 인물이, 오세창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봅시다. 김정호 대동여지도 여기 있었네. 성균관문의 보물 120점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명한 서예가 위창 오세창의 서첩, 근묵,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 성균관대학교 박물관과 동아시아 학술원 종견각이, 종견각이 소장한 주요 보물들이 공개됐다. 그러니까 오세창의 그 서첩 근묵이 참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가 보물로 지정되고 여기저기에서 그 여러 가지 그 1등 소장품으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오세창 이름이 또 등장한 겁니다. 보물 지정 예고된 근묵은 위창 오세창이 80세가 되던 해인 1943년에 완성한 한국 역대 명사들의 진적을 모은 서첩이다. 서울대가 소장한 근역 소유와 더불어 한국 역대 인물의 친필 진적이 담긴 유물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정몽주부터 이도영까지 명사 1136명의 글씨가 시대순으로 34첩에 배열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묵이라는 책에, 근묵이라는 책은 위창 오세창 씨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묵이라는 책을 그 위창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근묵이라는 책에는 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정몽주부터 이도영까지 그 유명한 명사들 1136명의 글씨가
여기 그 서첩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물로 지정이 된 거죠. 효명 세접인 책봉 축책 등 637점 보물 지정 예고. 여기도 또 오세창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효명 세접인 책봉 축책 637점 보물 지정 예고. 병인 양요 때 약탈당했다. 프랑스서 매입. 종묘 봉안 어보 어책 교명 등 포함. 여러분들 병인 양요, 병인 양요 아시잖아요. 프랑스가 그 우리나라를 강화도를 침략했었잖아요. 강화도를 침략해서 그 약탈을 해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고소 이런 걸 약탈 해갔는데 그거를 이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매입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쭉 내려오는데 이밖에도 봅시다. 이밖에도 서예가 오세창이 정몽주 등 1136명의 필적을 엮은 서첩 근묵. 근묵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묵이라는 책이 얼마나 그 귀중한 책인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근묵에는 오세창님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명 서예가들의 그 서체가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국가 보물로 지정된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옵니다. 여기도 또 나오는데 이 그림이 뭐니 이 사진이 뭐냐면 6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종묘 돌담길을 따라 난 서순라길을 걷고 있다. 순라길은 조선시대 순라군이 토성을 순찰할 때 다녔던 길이다. 이 길은 노포와 최근 생겨난 펍 및 카페 등이 어우러지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이색적인 느낌을 준다. 그렇죠. 뭐 서울의 그 북촌이나 이렇게 그 종묘 돌담길 이런 데는 그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곳이죠. 그럼 여기에 왜 또 이렇게 오세창 인물이 올랐나 등장했냐면은 봅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 익숙해질 즈음 곳곳에 난 좁은 샛길로 방향을 틀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중간중간 보이는 골목길을 따라가면 낡은 가옥과 함께 종로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건축 자산이라는 공식 팻말이 붙어 있을 정도로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주택이 많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였던 오세창 선생의 작품 활동터 등 역사 명소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세창 인물이 또 등장한 겁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였던 오세창의 그 작품 활동, 그 다음에 그, 활동했던 그, 이렇게,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묘 돌담길, 종묘 돌담길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그,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였던 오세창 선생의 그 발자 취위를 또 돌아볼 수 있다 이런 그 기사가 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 이렇게 참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이렇게 수많은 기사가 다 오세창의 인물이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 다 리딩을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망우리 공원 용마랜드 레트로 여행을 떠나요. 이거는 2020년 8월 19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역사와 추억 속으로 서울 중랑구 도심 투어 명소 역사 담긴 망우리 공원서 힐링 산책 폐업한 용마랜드 이색 포토존 인기 용마산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 한눈에 이런 겁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모처럼 화창한 날이 돌아왔다. 여전히 푹푹 찌는 무더위지만 아침 저녁 바람결은 신압으로 신선함이 느껴진다. 바깥 나들이가 마냥 조심스러운 시기다 보니 오래 멀리 나가는 기는 부담스럽다. 대신 주변 가까운 곳의 명소를 가볍게 돌아보는 도심 투어가 주목받고 있다. 때마침 서울관광재단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애국지사들이 잠든 망우리공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자연을 품은 충남구를 늦여름 도심 여행 목적지로 추천했다. 한국의 페루 라제즈 망우리공원. 1973년까지 공동묘지였던 망우리는 현재 숲과 산책로를 따라 근현대사의 인문들의 묘역을 돌아보는 역사문화공으로 바뀌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 오세창 선생, 조봉암 선생, 소파 방정환 등의 애국지사와 시인 박인환, 화가 이중섭 등의 예술가들이 묻혀있다. 그래서 이곳을 한국의 페루, 페루 라세스, 쇼핑, 모딜리아니, 아유, 참, 이게 자꾸 이렇게 더듬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발자크, 마리아 칼라스 등이 묻힌 파리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 문화 코스는 망우리 공원을 돌아보는 산책 코스로 2.7km 길이에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13도 창의군 탑에서 출발해 어린이 모험놀이터를 거쳐 충의궁 신경진 신도비에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망우리 공원을 가면은 이렇게 망우리 공원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묘를 다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해 한용운, 그 다음에 오세창, 조봉암, 소파 방정환, 뭐 시인 박인환, 화가 이중섭, 이런 그 예술가들이 전부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페르 라세지에 이제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세창 씨 이름이 여기도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 얘기했지만 오세창 씨 이름이 수많은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가, 사회운동가, 그 다음에 뛰어난 서예가, 예술가, 뭐 이런 걸로서 그 다방면으로 이렇게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기사에 다 오세창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맛있는 녀석들, 유민상 먹반 특집, 동두천의 아들, 여기에도 이제 오세창이라는 인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유민상이라는 그 여러분들 개그맨 아시잖아요. 뚱뚱한 개그맨. 뚱뚱한 개그맨이 먹방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오세창 이름이 등장했고 항일 독립길연 송진우 선생은 언론에 귀감. 이 기사에도 이제 오세창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오세창이라는 인물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일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독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할 때, 그때 이승만이도 연설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할 때 그 행사를 할 때 그 사회를 오세창이가 봤다는 얘기죠. 오세창 씨가 사회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셨죠. 오세창이라는 분이 얼마나 우리 그 근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올라온 오세창의 발자취에 대해서
더듬어 봤습니다.